이 턱신경 이상이 생기면 목뼛근이 긴장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목뼛근이 긴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이 내 손가락 혈관 누르고 있는 거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손가락 색깔이 검게 변했죠. 다른 손가락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뇌혈류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거든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 전문의 류지현입니다. 치과에는 여러 과가 있죠. 구강외과, 교정과, 다양한 과가 있어요. 근데 통합치의학과는 전신질환과 관련해서 구강과 안면 부분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자, 저는 통합치의학 전문의로서 턱신경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턱신경 이상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우리 머리와 목에 발생되는데요. 특히 귀의 문제, 눈의 문제, 머리의 문제, 그리고 목구멍, 코의 문제, 또 뒷목의 문제,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게 치과 관련이 있어? 턱신경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겠죠? 먼저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가서 검사 치료하시고 이명 난청이 생겼어.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눈이 뻑뻑해. 눈 통증이 와요. 막 빠질 것 같은 통증이고 눈이 흐려지고 이중으로 복실해 보이고 그러면 안과 가야죠. 눈이 너무 건조한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한데 뇌졸중도 오고 치매도 오고 브레인포그 와서 생각도 안 되고 그러면 신경과에 가서 MRI 찍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연하장애, 삼킬 때 목이 이상해. 그럼 이비인후과 가봐야 되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이거는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 쪽에 검사를 해보셔야겠죠. 숨쉬기 불편해. 그것도 마찬가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뒷목이 아파요. 목 돌리기도 힘들어. 그러면 정형외과에 가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당 과에서 치료가 되는 분들은 거기서 치료하시면 돼요. 문제는 가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 진단을 받는 경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봤는데 호전이 없다. 더 이상은 치료해 줄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러면 나는 아직도 아파.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귀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명난청이 생기고 귀가 먹먹하고 통증이 오는 것일까? 아니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혈류 이상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엄지손가락에 지금 고무줄을 묶었어요. 자, 피가 안 통하겠죠? 통하긴 통해요. 덜 통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무줄을 묶고 있으면은 조금 있어 보면은 손가락의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지고 손가락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손으로 손가락에 올라온 피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 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에 고무줄을 묶어놓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눌리는 거죠. 자, 우리 고무줄 당기면 당겨지죠. 고무줄과 비슷한 게 우리 몸에는 바로 근육이에요. 당기는 거죠. 내 목에 있는 근육, 특히 목뼛근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목뼛근 안쪽에는 엄청난 혈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동맥, 경정맥, 그리고 다수의 신경들이 이 목뼛근 바로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뼛근이 긴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고무줄이 내 손가락 혈관 누르고 있는 거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손가락 색깔이 검게 변했죠. 다른 손가락 색깔이 달라요. 자,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에는 귀가 있죠. 눈이 있죠. 코가 있죠. 뇌도 있어요. 목구멍도. 얘네들의 피가 찼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귀에 피가 차요. 그러면 귀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압력을 받으면서 어지러워져요. 귀 속이 어지러워지면. 그리고 신경 이상이 오면서 이면 난청이 오고. 이게 초기에 빨리 이제 이면과 와서
곤막조사를 놓든지 스테로이드를 먹든지 치료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서 청력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 빨리 이비인후과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귀가 점점 피가 안 통하면서 이 신경이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무서운 거예요. 매니에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이 터질 것 같아. 눈이 너무 마르고 뻑뻑하고 건조하고 눈이 흐려지고 그 눈부시고 침침하고 그러면은 안과 먼저 가보셔야겠죠.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 진단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진행했는데 눈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럼 뭐예요? 눈도 이렇게 된 거예요. 눈도 지금 피가 꽉 차 있으면 눈이 빠질 것 같은,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눈의 실핏줄이 막 터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눈 속에서 수정체 안에 망막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 속에서 깜깜하게 피가 가리면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심각한 거죠. 자, 이런 혈류의 문제가 여러분 눈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손의 색깔이 검게 변했죠. 여기 눈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뇌. 자, 뇌가 이렇게 이제 피가 꽉 차 보세요. 두통이 안 올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 머리가 뭐 밤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싶다고 이게 실제 두드리는 분도 계세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좀 덜 아프다고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뇌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두통이 생겼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냥 멍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너무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없다든가 일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분들은 내 머리에 이게 확 피가 차서 산소 부족한 거 아니야? 이것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가 덜 통하고 있는 상황은 MRI, X-ray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이 혈류가 검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는 이 목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은 이게 협착이 됐다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딱히 치료법이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가 잘 막히는 만성 비염이다. 그러면 코에 피가 차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목에 코골이 목에 피가 차면은 기도가 줄어들거든요. 점점 기도 줄어들면 이제 코골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코로 숨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보내는데 막혀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심장에서 피를 보내도 피가 안 가니까 심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피가 돌면은 그 현상이 개선되거든요. 그리고 뒷목이 아픈 분들 피가 머리에서 참 뒷목이 제일 먼저 차면서 뒤통수 차면서 피가 못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는 턱에 신경 산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18년 동안 무려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치료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이 목뼈끈이 탁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턱 신경이 망가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경이 망가지는 것은 이 신경의 겉을 감싸고 있는 수초, 미엘린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경에서 신호가 발생이 돼요. 노이즈가. 그러면서 턱신경이 이상이 생기면 그게 목으로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가 목을 이를 깨물어 볼게요. 이렇게 물면 자 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를 물어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네. 이거는 이제 의학 논문에도 많이 밝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 악물었을 때 이 목부근에 힘이 들어간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턱신경 이상이 생기면 목뼈끈에 긴장이 함께 오는 거예요. 교감신경 항진도 같이 오고. 그랬을 때 지금 말한 이런 뇌혈류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동반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겠죠. 또 노화가 된,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이렇게 신경 이상이 중첩돼서 누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관된 과에 가서 치료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이상이 안 나왔다 또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내가 턱신경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